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그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전개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은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기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례로 일전에도 화제가 됐었지만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골프장 게이트로 엮으려고 했다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망신을 당한 국민의힘의 정동만 의원의 국정감사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 의혹이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이라는 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생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 너도 이 사람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 의혹이 있다며 체포해 간다면 여러분이라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사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의혹을 부풀려 조사를 받게 한 것이죠. 물론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부풀려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울산시장, 그러니까 청와대의 개입으로 내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기현으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한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현금 주고 물건 대신 엄을 받았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거둔 성과와 너무 비교된다며 일본의 총리를 치켜세우고 자국의 대통령을 거짓으로 욕보인 인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현재 울산시장인 송초로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시장이었던 현 김기현 의원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당내 경선 후보 임동호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써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현재 울산시장인 당시 송초로 후보가 8번이나 낙선된 인물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도했고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씨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시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개입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은 선거 개입 이전에 비리가 무엇이었었냐는 것입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개입된 의혹이 있었고 이는 분명한 비위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런 비리에 얽혀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당시 시가 30억에 달하는 고래고기 21톤을 경찰에서 불법 어업으로 판단해 압수하였는데 이를 검찰이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법을 파헤쳤는데 검찰이 다시 되돌려준 경찰과 검찰의 기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장에 입김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를 수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하에 있던 검찰이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갑자기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갑툭튀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울산에서 발생했는데 갑자기 이걸 청와대에 덮어씌운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뿌리며 조국 전 장관에게 무리한 오명을 덮어씌웠습니다. 이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입니다. 당시 여론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 즉 경찰을 이겨먹기 위해 왜곡하고 짜맞춘 기소였다고 하였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난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낸 그야말로 뻥카의 뻥튀기인 것이고 진짜 수사는 30여억 원에 해당하는 불법 고래고기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조국 전 장관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눈감아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그것도 아주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워서 온갖 망신을 줬지만 아무런 근거도 혐의도 없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식 수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이 사건이 연계가 있다는 등의 물타기로 마치 청와대와 울산시장 선거가 대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연일 떠들어댔지만 사실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고 조국 전 장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거짓과 왜곡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고래고기가 어떻게 불법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것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압수된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주었는지, 그러면서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었는지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며 이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사건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닌 김기현 의원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입니다.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버려 두고 엄한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던 파렴치한 검찰의 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사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받은 오해와 비난은 매우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 기사 보도는 산더미같이 쏟아져 나왔지만 무혐의에 대한 기사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사실 검언정의 이러한 패턴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 조국 전 장관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조국입니다.